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 총선의 핵심을 어제 설명이 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서울특별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위조 사전투표 지수가 64만 표가, 64만 표 맞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예, 64만 표 맞네. 64만 표가 여러분 투입이 됐고, 그리고 64만 표를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73%포인트만큼 부풀렸습니다. 그게 서울 총선의 핵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 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게 총득표율입니다. 어제 제가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가지고 총득표율이 51.53%포인트, 국민의힘이 45.67%포인트로 이렇게 기록했다. 더불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제거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 기준 플러스 당일투표지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득표율이 45.44%, 국민의힘이 51.41%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는 대부분 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60대 30 이렇게 나누지죠. 더불어민주당 60, 이건 총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별로 여러분 보시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구별 득표수고, 그 다음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진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제거한 진짜 득표수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이제 토요일이고 하니까 내일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각 선거구별로 몇 표 정도를 표를 더해줬는가를 내일 여러분들 한번 정리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됐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토요일 날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내일 토요일 날 꼭 여러분들 실방송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거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 정리할 수가 있고 또 내일 시간이 좀 되면은 경기도도 아마 일부 아마 공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이 마치고 이걸 잘라서 내면은 여러분들이 워낙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총득표율입니다. 총득표율. 이 총득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보다도 6.09%가 올라갔고 국힘은 마이너스 5.74%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거는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64만 표 정도가 더해진 겁니다. 64만 표. 이게 64만 표가 위조 사전투표지 형식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는 거의 전부가 다 조작된 겁니다. 거소 선상을 빼고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거는 전부 다 오염 조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6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64만 표에 48개 선거구로 나누게 되면 대개 12,000표 이렇게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다시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데는 좀 많이 들어갔죠. 여기 보시게 되면 송파병의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18,000표를 집어넣었고 강동갑의 진선미 후보는 17,706표를 받았고 양천갑의 황희 후보는 16,600표를 받았고 성동구의 박성준 후보는 14,601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게 되냐. 선거인수에 비례합니다. 선거인수에.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가 크면은. 그래서 선거인수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국힘의 간부들이 전부 다 사전투표를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간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가는 거에 4분의 1만큼은 전부 다 더불당과 함께 이런 부조를 한 겁니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야 전문가 이름 자금 노트를 정리한 건데 보시게 되면 이 64만 2,524표가 가짜 투표지 투입,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 투입 투표지 포함되어 빼야 되는 투표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힘당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인 수 증가한 거하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가 증가한 거가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맨 옆에 여러분들 투표지 분류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 수 그다음에 투표자 수 그다음에 정당별 후보 득표수 그다음에 무효표 그다음에 기권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4만 표 정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소에 더해졌다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도 64만 표 정도가 증가하고 투표자 수도 64만 표가 증가하고 선거인 수도 64만 표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까지 포함합니다. 무효표까지.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실제하고 여러분들 발표하고의 지지율 격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한 분이 32.63%라고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럼 실제 사전투표는 얼마냐? 예. 실제 사전투표율은 206만 8,793명이 했기 때문에 24.90%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24.90%인데 그것을 32.63%는 부풀리고 그 차이만큼의 7.73%만큼 위조 투표를 만든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가 64만 2,524표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신 투표자 수는 24.9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은.
그걸 32.63%로 부풀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64만 2,524표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가 다 더불당 후보한테 48개 선거구에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이 조작을 할 때 이 규칙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3주 전에 다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실제 사전투표일이 기록이 되면 전산상으로 계속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이만큼만 A만큼만.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변수, 종속변수는 변수고 A는 상수입니다. 상수.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은 4 이꼴은 3 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주고 경기에 일반적으로는 5 5 이꼴은 4 플러스 1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주고 인천은 6 5 플러스 1 다섯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할 때 여러분들 방법은 여기다가 서울은 4분의 1을 넣고 경기는 6분의 1을 넣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작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조작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주 잘 정리정돈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